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1-1 프랙티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western involvement in Africa까지네요. 자, involvement가 주어죠. 서구의 개입. 자, 서구의 개입인데, 자, in Africa에, 그래서 아프리카 삽입절이고요. 이 개입은 자, should go 동사 원형이죠. 자, 가야 되는데 far beyond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넘어서게 되는데 자, purchase는 구입, 자, 오일이나 혹은 미네랄, 무기질, 자, 광산을 말해요. 자, 그리고 자, 단수 아까 똑같죠. 자,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은 서구의 개입이 주어였죠. 그래서 좀 지우고요. 자, 이 단어 하나로 involvement는 요구하는데 자, sacrifice는 희생을 요구한다. 희생이라는 단어 잘 힘드네요. 자, from all wealthy countries로부터 모든 부유한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희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서구든 non-western, 서구가 아니든 간에 다들 아프리카를 착취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죠 지금. 자, 그 다음 matter of agricultural subsidies까지. 자, matter이 주어고요. 이렇게 묶여서 랭크스가 동사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농업 보조금. 자, 농업 보조금의 문제는 자, 랭크가 하면은 순위가 높다. 자, 순위가 높은데 자,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이걸 해석할 때 자, 이러한 카테고리라고 해석하면 우리 해석 못 들어갑니다. 문제 못 맞춰요. 자, 이러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계속 얘가 왜 이러죠? 자, 여기서 말했던 우리가 뭐냐면은 이러한 카테고리는 아프리카의 희생. 자, 아프리카의 희생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게 뭐다? 지금 보조금이다. 농업 보조금. 자, 메자리티 대다수죠. 자, 대다수의 아프리칸 스튜디오까지. 자,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날 그래서 써놓을까요? 대다수. 자, make their living. 그래서 돈을 번다. 자, 돈을 버는데 애전은 자격이 로써죠. 자, 상업적인 자, 농부들로서. 자, 그리고 for them. 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뭐 무엇은 만족하다가 나오겠죠, 여기에. 자, 아프리카 농부들은 자, earn. 그래서 주어 동사. 번다. 자, 버는데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자, 매우 낮은 돈을. 자, 시간당 임금. 자, 임금에.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 농부들은 are able to 동사 원형이죠. 자, market. 동사 원형으로 여기서는 팔다. 마켓 시장으로 동사를 쓰면 팔 수 있다. 그들의 차, 자, 솜, 카카오, 자, 솜이나 카카오들을 그리고 바나나들을 팔 수가 있다. at 매우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얘들이 인건비가 싸지만 자, 이 아프리카 농부들은 cannot 동사 원형 compete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경쟁 할 수는 없다. 자, 위드 농부인데 어떤 농부? 자, who receive? 봤는데 정부의 subsidies 보조금. 스테이트가 해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아무리 얘들이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자, 그러면 to 뒤에 동사 원형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plant 심기. 그 다음 수확. 수출. 자, 그럼 마켓까지 시장까지 좀 동사원형에서 첫 번째가 동사원형에 작물을 심는 거와 작물을 수확하거나 작물을 수출하고 맨 마지막에 이 마케팅 뭐 판매하는 거죠. 시장에 판매하는데 이거를 그들의 제품을 그러면 대적이 되지 않는다 까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it is up to는 해서 뭐 뜻이냐면 달려있다. 자, the rich country에게 그러면 부유한 나라에게 달려있는데 to stop 하는게 gradually는 삽입절이에요. 점차적으로 자, 멈추는 것이 자, 이러한 보조금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서구 나라들 너희가 멈춰야 된다. 만약 they는 서구 나라들이 정말로 really 자, 믿는다면 자, 대생략 됐고요. 그들의 own words 그들 자신의 말들을
자, above free trade. 그럼 지들이 뭐냐면 자유무역. 니네가 말할 때는 자유무역 하자고 해놓고서 보조금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to give. 여기서 and 자, 여기서는 to를 2번으로 썼네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시 자, it is to 동사원형의 1번 해서 1번 여기다 써야 되겠죠. 동사원형의 1번 to 부정사 주의. 자, 그 다음에서 to 생략됐고 동사원형의 2번 얘도 주의. 이것도 달려있는데 누구한테? 자, to give African farmers. 그러면 아프리카의 농부들에게 그들의 기회를 주는 거는 서구 나라, 부유한 나라에 달려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간에 삽입절이 들어서 좀 헷갈리게 썼죠. 자, 그래서 아까 빈칸에 들어갈 거는 any unfair. 불공정한. 그래서 자세히는 불공정이죠. 자, 불공정한. 자, 경쟁을. 자, 경쟁인데 on free market. 그러면 자유시장에서 이 불공정한 경쟁은 has devastated. 이게 주제죠. devastating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아니네. 언행일치해라. 이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서구 나라들아. 말로만 지네가 선진국처럼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조금만 더 올라와서 이렇게 화나 있는 빅키씨가 우리나라도 이거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뭐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포지션이. 하여튼 윗글의 주제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들의 불공정 농업 보조금은 아프리카 농업에 치명적이다.